여,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롱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아, 요즘 세계 정세가 말이 아닙니다. 저기 서쪽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한다고 그러고, 여기 동쪽에서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고 하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중국은 왜 대만을 침공하려고 하는 걸까요? 우선 미국 펜타곤에서 2018년에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중국이 대만을 무력 침공할 수 있는 7가지 사항을 뽑아봤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7가지 사항 중 총 4가지 사항이 이미 만족을 했거나 거의 근접을 했습니다. 우선 대만의 정식 독립 선포 같은 경우는요, 2021년 12월 26일에 타이난 시의회에서 대만 공화국으로 국명을 바꾸는 개명안을 통과시켰는데요. 단순히 국명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대만의 정식 독립을 선포하는 내용의 조례가 시의회에서 통과가 되어버린 겁니다. 물론 의회에서 통과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식 독립이라고 하기에도 애매모호하고, 이것을 처음 발의한 의원이 상대 정당을 조롱하려는 의도로 발의를 했지만, 대만의 6대 직할시에 해당하는 타이난에서 이런 조례가 통과됐다는 것은 상당히 예의주시할 만한 상황이죠. 그리고 대만 독립을 지향하는 행동도 차이잉원 총통이 당선되면서 대만의 독립 행보가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5월 20일에 아예 연설에서 중국의 일국 경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중국과 선을 그어버리기도 했고요. 국민들도 이런 차이잉원 총통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면서 대만의 반중 행보는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또 외부 세력의 대만 문제 개입도 눈여겨볼 만한 점입니다. 이거는 외국 군대 대만 주둔과 같이 연관을 지어서 말해볼게요.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11월 16일에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정작 말은 그렇게 하면서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요. 지난 12월 23일에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군과 자위대가 대만 유사시를 상정한 새로운 미일 공동작전 계획 초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유슈 남부 가고시마현에서부터 오키나현과 대만으로 이어지는 난세이지도 일대에 주일미군 해병대에 임시 공격 거점을 설치하고, 또 일본 자위대가 물자 수송과 후방지원 임무를 수행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대만 문제에 미국과 일본이 개입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더 눈여겨봐야 할 점은 타이완 섬에서의 외국 군대 주둔입니다. 11월 18일 미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의 보도에 따르면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만에 있는 미군 숫자를 조용히 늘리고 있다는 충격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해병대 29명, 공군 5명, 해군 3명, 육군 2명 등 구체적인 숫자까지 밝힌 것을 보아 대만에 미군이 주둔 중인 게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건데요, 총 39명의 미군이 대만에 주둔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전년 대비 2배가 늘어난 건데요, 단순히 39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미군이 공격받는 다는 것은 곧 미국과 전쟁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는 전쟁 억지력이 어떤가를 생각해보면 대만에서의 미군 주둔이 가진 그 의미는 배가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국의 신기를 크게 건든 것이 확실하고요. 자, 이렇게 7가지 중 총 4개의 사항을 만족하거나 근접했는데요, 다른 나라한테는 안 그러는데 유독 대만에만 중국이 이렇게 모든 국력을 쏟아붓는 모습을 보입니다. 일종의 발작 버튼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중국은 도대체 왜 이렇게 발작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 역사를 알기 위해선 1945년으로 가야 합니다. 1945년에 중일전쟁이 끝나게 되고 중국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은 상호간의 정통성 대립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진짜 중국이냐라는 대립을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중국 국민당이 이기고 있었습니다. 중국 국민당이 유엔 상임이사국이기도 했고 중국 전체를 거의 다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중국 국민당의 삽질이 연속으로 이어지면서 이 넓은 중국을 중국 공산당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국민당은 타이완으로 도망을 가는 국부천대를 단행하게 되죠. 그때부터 뭔가 중국이라는 호칭이 애매모호해졌습니다. 일단 전 세계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대만을 지칭하고 있었는데요, 정작 이 중국이 대륙을 먹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이상해진 거죠. 그리고 유엔 상임이사국이긴 한데 너무 약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중국으로 불러야 하나 말아야 하나라는 이런 문제가 생기곤 했어요.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대만을 자유중국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때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이 슬금슬금 올라오게 되는데요, 하나의 중국은 그냥 말 그대로 중국과 홍콩, 마카오, 대만이 하나의 국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치른 것도 그저 내전에 불과하고 대만이란 나라는 없으며 우리 중국이 일개 지방자치단체에 불과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걸 내세움과 동시에 대외적으로 자국과 외교적 관계를 맺는 나라들의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할 것에 강력히 요구하기 시작했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중국과 수교를 하려면 대만과 반드시 단교를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중국이 아무런 이득이 없는 지역이라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대륙을 전부 다 점령한 나라였습니다. 대만보다는 중국이 오히려 득이 되고 있었죠. 전 세계는 하나둘 대만과 단교를 하고 중국과 수교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만은 유엔에서 쫓겨나기도 했고요, 오늘날 올림픽 등에 출전할 때 대만 국기를 가지고 출전을 못하기까지 합니다. 전부 다 중국에서 압박을 넣은 거기 때문이죠. 오늘날까지로 이 하나의 중국 원칙은 계속해서 중국의 외교 원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중국은 이런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밀어붙이고 있는 걸까요? 쉽습니다. 국내의 소수민족 분열을 막기 위해서요. 이런 시간대 지도에서 의아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시간대가 하나라는 것이죠. 중국의 모든 지역은 베이징 시간대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 이유는 혹시라도 이런 시간대로 나누면 소수민족이 분열을 하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에서 시작했는데요, 하나의 중국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우리는 다 같은 중화민족이니까 절대로 나뉘면 안 돼 라는 생각으로 이런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건데요, 중국이 가장 우려스러워하는 상황이 소수민족의 봉기입니다. 중국은 아시다
아시다시피 여러 개의 소수민족과 한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역사를 봤을 때 항상 소수민족이 난립해서 나라를 여러 개로 쪼개고 심지어 멸망시킨 사례가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소수민족을 계속해서 잠재우고 한족화시키는 이유가 다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만은 중국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중국에는 도련산 전략이라는 게 있는데요.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긴 하지만 서태평양을 완전히 자기 땅으로 만들어버리는 일종의 국가 전략입니다. 미국의 해군력이 너무나도 세니까 섬을 하나씩 모으면서 거기에 지대한 미사일을 설치하고 미국의 해군력을 억제하는 중국의 국가 전략인데요. 근데 여기에 제1열도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만이 포함됩니다. 대만을 세계 지도로 넓게 펼쳐서 봐도 딱 눈에 보입니다. 태평양으로 나갈 수 있는 주요 루트가 바로 대만입니다. 대만만 먹는다면 바로 구멍 하나가 생겨서 태평양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죠. 즉 대만을 시작으로 최종적으로 태평양의 반을 완전히 자신의 바다로 만들어버리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만에 현재 집중하고 있는 것도 다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다만 미국도 바보가 아니라서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골똘히 생각해보니까 중국이 영린을 건넬 수 있는 게 대만이더라고요.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억제할 수 있고 또 중국의 정통성 문제를 전면에서 건넬 수 있는 게 바로 대만이다 보니까 미국은 점차 대만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7가지 사항 중에 외부의 개입이 전부 다 미국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현재 홍콩은 사실상 중국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발빠르게 대만을 삼키려는 움직임을 보이는데요.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다만 대만이 중국에 완전히 넘어가게 된다면 이 다음 타겟은 누가 될까요? 저는 아마 한반도가 되지 않겠냐는 조심스러운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현재 중국이 행하고 있는 한국의 문화 예속화 시도라던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동북공정을 하는 이유가 괜히 역사와 문화만 집어삼키려고 그런 것 같진 않습니다. 아마 중국이 가지고 있는 야심찬 계획이 일종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